어우야, 이게 다 밖에서 딸려서 들어온 거야? 와. 여러분 안녕하세요, 택시페이너 김수훈이에요. 지금 네 2019년 9월 7일 현재 상황,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이제 북한을 관통하고 있는 시간대거든요. 지금 현재는 이제 본투를 많이 비껴가서. 근데 지금 여기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, 지금 여기 보면 네, 바람이 날리고 있고, 지금 유리 조각이 좀 널려 있고, 아까 제일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에 이 막 유리 조각이 막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. 지금은 좀 나아요.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밖에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요, 사실 오늘 같은 날이면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한 날인데, 제가 오늘 청년비사 제2독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다른 사람들도 힘들 텐데 나 혼자 뭘 특수명 빠지고 있게 돼서 이사를 보시는 게 그래서 세게 볼 때는 오히려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만히 좀 훅훅 걷는 게 더 나아요.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오늘 길거리에 바람이 너무 강한지 한번더 제가 새 바람을게요. 제가 뭐 날아갈 정도로 몸이 그렇게 가볍진 않은 사람이니까. 일단은 저는 갈 길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고, 오늘 좀 최대한 안전하게 될진 모르겠지만, 일단은 네, 지금 또 다행히 바람이 조금 다시 약해져서 이럴 때부터 많이 걷고 있어요. 오늘은 이런 날은 이 나무에 이제 너무 오래 나무 근처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.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고요. 만약에 정말 이 촬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는 그 구간에서는 촬영을 중단을 하도록 하겠어요. 일단 저는 성당에 가기 전에 좀 이곳저곳 좀 들릴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, 일단은 네 한번 좀 저기 큰 대로변에도 좀 가야 돼가지고 한번 거기도 들러보도록 하겠어요. 네, 저는 지금 여기가 이제 마포대교 입구거든요. 마포대교 입구 분기점 여기 나와 있는데, 지금 도로에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. 근데 지금 방금 소리 들린 것 보니까 저기 마포대로 쪽에는 막 급하게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고 있는 차들이 보이고요. 네, 지금 여기는 네 평상시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편이에요. 다들 오늘 이불 밖이 위험해가지고 다들 안 나오고 있죠? 좀 정말 저처럼 오늘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지 않고서는 오늘은 웬만하면 이런 날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저는 정말 오늘 뺄 수 없는 일이 있다 보니까 나와 있는 건데, 네. 일단은 저는 여기, 요 근처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다시 성당으로 가는 길에 이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어요. 지금은 아까보다는 네, 바람이 지금 잠잠해졌거든요. 바람은 잠잠해졌는데, 이제 이따금 빗방울 쏟아지곤 하는데,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우산이 의미가 없죠. 지금 다 이렇게 막 날리고 날려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네, 그 와중에도 네,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준비하고 계시네요. 네, 뭐 어쩔 수가 없죠. 오늘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나오는데, 네,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은 오늘 뭐 매출보다는
이제 평소에 그런 관리하는 뭐냐 자신이 운영하는 그 일터잖아요. 일터에 이제 시설도 점검을 하러 나오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는 네, 가던 길 계속 가도록 하겠어요.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. 어우 야 여기는 그냥 찢어졌네. 와 여기는 그냥 찢어졌고요. 그리고 아 여기는 지금 길이 깨끗한 게 저기 이미 바람이 잠잠한 틈을 타서 예,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네 길을 쓰고 계시네요. 네 지금 참고로 이 건물은 예전에는 그 예식장으로 쓰였던 건물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. 오야 아 치울만한 유가 생겼네요. 와 그 와중에 야 태풍이 부는 와중에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있어. 아 뭐 자기들의 자신들의 사랑은 태풍보다 더 강하다 이건가요? 아 씁쓸하네. 몰라 빨리 성당이나 갈게요. 지금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길을 건너고 있어요. 에휴 태풍이 부는 와중에도 커플은 있다. 에휴 그놈의 커플. 네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옆길로 들어와가지고 좀 아까보다는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래도 여기는 여기 길 상태를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뭐 피해를 여기 건물들이 막고 있어서 피해를 덜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여기 옆에가 아파트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미 한번 청소를 시작하시지 않았나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보네요. 오, 여기 이제 또 큰 길하고 연결된 이 큰 길 사이에 이제 길이 열려 있으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. 하지만 네 이 안길로 들어오면 다시 바람은 잠잠해진다 이거. 나 머리 이 방향인데. 그래서 사실 좀 오늘 박대기 기자님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네 메이저리그 좀 메이저리그 취재하는 메이저리그 분석하는 김승훈 기자는 네, 오늘 이 뭐냐 기상특파원 체험은 네, 오늘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 그러면 저는 되게 오늘 평온하게 지금 성당이 거의 다 도착을 해 가고 있고요. 네, 저 앞에는 이제 바람이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따 미사 끝나고는 괜찮겠지? 네, 이따 끝나고 상황도 한번 그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저는 성당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다시 밖에 나와서 화면을 켜도록 하겠어요. 네 저는 그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아까보다 바람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. 지금도 막 머리는 되게 바람맞고 막 그러는데 아까보다 바람이 약해졌는데 아마 지금 남부지역처럼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태풍 경보가 아마 강풍주의보 지금은 아마 강풍주의보 정도로 아마 내려간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의 바람 세기면 그냥 평상시에 바람 좀 약간 세게 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강풍주의보로 내려간 거 뭐 기상특보는 제가 아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오늘 저는 좀 촬영 초반에 막 바람 맞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다행히 뭐 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네요. 네 그러면 그 저는 오늘 오늘 실시간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
저는 다른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집에 무사히 갈게요. 네, 딴짓 안 하기 원. 네, 여러분 안녕.